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이슈픽을 함께 살펴볼 텐데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요, 본격적인 이슈픽 주제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요,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오늘 주제와 뗄래야 뗄수 없는 단어여서인데요, 바로 혈로라는 신조어를 소개할까 합니다. 혈로요? 저는 욜로는 들어봤는데 혈로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단어인가요? 네, 현재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욜로라는 이 단어와요, 그리고 나 홀로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최근 들어 만들어진 말인데, 눈앞에 있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소비, 투자하는 경향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동시에 현재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산하면서 혈로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뉴워드 시간에서 새로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은데, 이나 홀로 즐기는 문화가 이제, 그런 문화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나 상품 마케팅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이베이 코리아 뭐 예부터 먼저 들어주자면요, 지난달 30일 2020년에 온라인 쇼핑 트렌드로 혈로를 선정했습니다. 혈로는 주거 트렌드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혈로 트렌드는 소비 영역 전반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입니다. 1인 가구를 겨냥한 소포장 제품이나 끓이기만 하면 되는 요리 키트, 모두 나 홀로 가구를 겨냥한 제품도 인기고요. 식기 세척기, 로봇 청소기, 1인 가구의 편리함을 책임지는 이런 소형 가전은 나온 지 1년 만에 매출이 60% 이상 올랐습니다. 자신을 만족을 위해 투자하는 혈로 트렌드에 따라서 여행 상품도 여행 체류일이 길고 가격이 높은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 추세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2015년 500만을 돌파했던 1인 가구 수가 매년 증가를 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600만을 돌파를 했다는 통계청 발표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10가구 중에 3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죠. 1년 전보다 25만 가구 이상 늘었고, 비중도 전체 가구의 30%에 달했는데요. 1인 가구가 600만을 넘은 것은 처음입니다. 증가폭도 10만대에서 25만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1985년하고 비교하면 성장세가 두드러진 결과인데요, 무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가구 평균 인구수로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가 4인 가구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한 가구의 평균 인원이 2.4명이라고 하니까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해마다 1인 가구의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데 그 이유는 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 원인을 일단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꼽아보자면요, 일반적으로는 비혼족의 증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고령화 속 이혼과 사별 등이 1인 가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 1인 가구의 60.8%만 일자리를 갖고 있었고, 약 40%가 미취업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방금 1인 가구의 고용률이 60%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좀 높아진 건가요? 네, 취업한 1인 가구를 나이별로 보면은 역시 50대 이상이 40%에 육박을 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를 했습니다. 60세 이상의 취업은 1년 전보다 13만 4천 가구가 증가했는데, 이중 60세 이상이 9만 가구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현황도 보면요,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업 부분에서 정부 일자리와 민간 일자리가 함께 늘어나면서 취업자 연령대에서 꽤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임금 취업자가 많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저임금 얘기를 하셔서 궁금한 건데, 1인 가구 취업자 중에서 그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1인 가구 취업자 중에서는 3명 중 1명이 월급 200만 원 미만의 저임금 취업자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가구가 많고, 단순 노무 등 저임금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조사가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가
19개월 연속 감소하고 금융업 취업자도 10개월 연속 줄어들었던 시기였긴 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의 허리로 불리는 30, 40대 취업자 감소가 지속돼서 고용시장 악화가 심각했었던 것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대 구성 자체가 예전과 좀 달라진 만큼 1인 가구의 빈곤 문제가 해결되려면 좀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제대로 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 1월에는 가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인 가구 정책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들의 기초 생활 보장을 담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 방향 및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선 모든 국민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료, 주거, 교육,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1인 가구 복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정책들을 보면 기존의 사회 정책들이 사실 가족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바뀐다면 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고령 1인 가구를 매일 방문해서 돌봐주는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부는 네. 독거노인에 대한 치매 조기 검진 서비스 제공을 확대를 하고 또 미혼인 20대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면 내년부터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 사업도 개편 방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이 밖에 1인 가구의 요리를 위해 손질된 식재료, 양념, 조리법을 세트로 판매하는 밀키트 식품 유형을 신설하고 간편식품과 관련한 기본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짚어보고 있는 이 1인 가구도 그렇고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부터 시작해서 혼자 사는 중장년층 또 홀몸 노인까지 사회 경제적 여건이 사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대책을 꾸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저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정부도 각 계층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주거 부문 정책입니다. 기존 주거 정책은 아무래도 가족 중심이 유리한데 앞으로는 청년 특화주택, 고령층 맞춤형 임대주택 등 1인 가구에 대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주거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공공부문에만 적용 중인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도 민간 분야로 확산하고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1인 가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모습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는데요. 하지만 고립감이나 외로움 등이 불러온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 걸음을 이제 뗀 만큼 앞으로 달라진 1인 가구의 삶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